시작. 14일을 다다르니 준비도 청렴하고 천풍이 온화하다 동서남북 오신 손님 구름같이 모여드니 풍성한 잔치 준비 외빈 내게 수백명을 차례로 접대하며 인성만성하는 중에 신행차 들어오네 만복을 눌러싣고 귀향우게 하는 모양 홍도주교 쌍가마요 공마청총 백종신여 꽃절립 숙여쓰고 쌍을 지어 인도하여 정한시간 입문하니 지행도 장할시고 신인도 귀하다 정반상 들어오니 자개 반 넓은 상에 빈틈없이 놓였으니 화해종군 안목이요 강동종제 솜씨로다 가전편 온갖 지짐유청이 기허리요 청매귤경 양과자요 금단자며 신선노라 보기 좋게 부렸으니 경화무쇠 완연하다 신인을 꾸민한데 우산 현재 담당하여 화장품을 버려놓고 세수를 다시 시켜 본연지 곱게 발라 아미를 그린 후에 새별 같은 현지는 이마 위에 산뜻 붙여 구름 같은 큰 머리를 보기 좋게 드러얹고 용봉잠 난지포자 유록색 숭인 운삼 홍봉단 대대로다 예석을 정돈하니 구름 같은 차일 밑에 화문성 널리 깔고 화초병 산수병을 봉서로 둘러치고 신인을 옹위하여 예석에 인도하니 영화여월 고운자태 천상선녀 하왕한德 육순숙부 내외부니 구보례를 받으시니 성성한 백발 밑에 희색이 만연하다. 항열대로 자리 올라 무흠하게 예필하니 숙모주 자황흥미 태백쟁반 머리 얹고 춤추고 들어가니 좌석에 보는 손님 원만하온 숙부자황 미안이 치하하리 썩고 남은 내신사는 감회가 듬난다 원만한 오늘대석 우리 부모 자리비니 원통하고 서러라 일망을 유련하여 집집에 청해 놀적 수십 명 세대 딸래 차등없이 이상하다 지지 천주 단단 야를 담소하라 급급하나 박천에게 농민 끝에 강정 노름 배설하니 연유길이 정일이라